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물론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 보도에 이제 총살을 당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직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초창기 소년기 때는 사건을 중심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려고 했어요. 연차가 조금씩 더 들면서 보이는 게 이제는 사람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 내보내고 싶은, 그 알리고 싶은 얘기들이 생기게 됐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건 앞으로도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뤄야 할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